벌써. 집 알아보고. 집 알아보고? 여기로 와, 여기 괜찮아. 비싸 여기. 안 비싸. 여기 전세 비싸던데 알아봤는데. 어디 가서 살게? 여기 변두리도 이 정도인데. 이러고 살지 뭐. 이러고 산다고? 네 기생해서 계속 살지 뭐. 지금 아 나가란 얘기를 안 하잖아. 직원들이 너한테 얘기 안 해서 그렇지. 나한테는 얘기 들어오거든. 나 보고 나가지 말라는 거? 아, 네 앞에서는 그러는데 좀 많이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고. 아 진짜로? 여론이 좀 안 좋아. 키연님 아, 나한테 나가지 마세요.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. 어. 아, 언제쯤 나가시는지 알 수 있나? 진짜 언제쯤 나가시는지 알 수 있나? 아니 왜 그러지? 그러니까 네가 이방인인데 좀 눈치를 보는 그런 게 있어야지. 제보가 나한테까지 들어올 정도면 얼마나 고약한 거야 이게. 아 집을 알아보긴 해야 되는데 끔찍하게 살아야 돼. 그건 소수의 국자를 위해서. 야, 어 요즘 안녕하세요. 짱이에요. 외모 지상주 요즘 1등이죠. 아. 야, 집 구했어? 어? 너 계속 네이버. 나가야지. 그 담당자들이 너 되게 말 못하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. 너 지금 나갔으면 좋겠다고. 아 그래? 되게 말리는데 얘기하더라. 나가야겠다 진짜로. 너 저 수희 아저씨한테 담당자가 혼났다 그러더라고. 야 이게 제보가 다 똑같이 도네. 아니 나는 옆에서 그 옆에 계속 있으면 나가지 말고 그래가지고 난 진짜인 줄 알았지. 빨리 나가야겠다네. 어 그 지방송인데. 너 옛날에 형이랑 같이 살았었잖아. 아 말도 못해. 젊은 나이에 홍대 가서 뭐 해보자 간 거거든? 와 한 1년 살아보고 이제 사람 살 곳이 아니라고 느낀 다음에 결혼 핑계로 바로 나가더라고. 근데 아, 너랑 헤어지고 싶어서 억지로 결혼했겠니 그러면? 도망가듯이 나가. 결혼했으니까 나간 거지. 그럼 세 명이서 살아? 뭐라? 거기 그 아니 그럼 어? 2년 살기로 했어. 피포 현장 거기서?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지. 결혼하니까 나가는 거지. 너랑 살기 싫어서 결혼을 했겠어? 아니 어쨌든 간에 2년 살기로 왔으면 그래도 계약 기간 끝낸 거 가야 될 거 아니야. 형이 나가니까 되게 외로웠나 봐요 진짜. 아니 얘는 태생적으로 계속 외로워해 혼자 있으면. 고독하네. 야 나이가 33인데 결혼해야지 우리도. 이제 결혼? 아 모르겠어. 나 근데 봤는데 말년 형도 보고 여러 명 봤는데 안 행복해 보여 형이? 별로 안 행복해. 별로 안 싫지. 솔직히 네 주변에 결혼한 사람 중에 제일 행복한 게 보이지 않아? 그리고 같이 살면은 되게 든든해. 아 그래? 특히 난 자식한테 의지할 줄 몰랐는데 자식이 되게 열심히 사는 거 보고 나도 힘을 내게 되더라. 그러니까 얘를 먹여 살려야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아 얘 되게 씩씩하게 산다. 아 나도 좀 씩씩하게 살아야겠다. 형 애기 몇 살이에요? 지금 이제 4살. 4살이요? 한국 나이로 4살이에요. 12월생이라 나이를 바로 그냥 2살 먹었어. 웹툰을 그리면서 대단한 게 다 팔렸잖아요. 너 왜 자꾸 대단하다. 야, 웹툰 중에 드라마랑 영화랑 동시에 만들어진 거 있어? 드라마 영화 뭐. 드라마 얘 거 아니야. 아니, 그냥 이름만 그거 같아. 야, 깜짝이야. 그래가지고 내용을 봐야 돼, 내용을. 트위터로 그 불쾌한 기색 내비쳤다가 욕 잔뜩 먹었어. 대중들한테, 아이, 뭐? 그 이름은 다 네 거냐고. 술 먹고 해서 그래, 술 먹고 트위터. 그러니까 술 먹고 이게 트위터 잡으면 안 되더라고, 사람이. 그 네이버에서 쫓겨날 뻔하고. 어? 아, 너는 진짜 술 먹고 뭐 하면 안 돼. 안 돼. 그래, 그거 알아요? 네, 형 제가 데뷔한 지 이제 한 1년 조금 넘었거든요. 근데 뭐 저는 조금만 악플이 막 들어와도 되게 상처받고 막 그때 또 느낀 게 얘는 정말 대단한 애다. 얘는 18만 개인가? 18만 개가 전부 다 욕이야. 진짜 나는 이렇게 욕 먹을 수가 있는 사람이. 그때가 언제였지? 계속 지각했어. 늑대인간에. 늑대인간 하고 지각해서인가? 그때 한창 또 지각하고 있었어 그때. 하다가 이제 갑 주인공 갑자기 늑대인간 변하니까. 이게 지각이 딱 한 번 스타트 끊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멈추기가 힘들어. 아 하루씩만 땡기면 되는데. 그게 안 돼. 그거를 어. 그거. 야 아침에 5분에 일찍 못 일어나는데 그 하루를 어떻게 땡기냐. 너는 마감부터 좀 잘 지켜야 돼. 뭐 하냐 6일 동안. 3일 한 4일 동안 생각하고 이틀 그리고. 대단하다. 진짜 어떻게 보면 천재인 것 같아요. 얘는. 뭐 천재야 천재.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스케줄대로 하는데 얘는 나올 때까지 생각만 하기 때문에. 그러니까 이게 왜 나올 때까지 계속 생각하게 되냐면 한 요 정도 선에서 딱 나오면은 하면 되는데 요거보다 더 재밌는 거 없나 하면서 계속 찾아 끝까지 그냥 전날까지 스토리가 막 전날 한 시간 전까지 막. 그치. 그래서 얘가 이제 시작 안 하면 정말 펑크 날겠다 싶을 때까지 계속 안 그리고 있다가
그거를 지금 7년 동안 매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. 근데 내가 이거 전에도 말했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야. 왜냐면은 못 버텨 너. 그 순간순간은 더 재밌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이야기가 중구난방이 되잖아. 그러니까 막 스토리가 막 개판이라고 그러잖아. 그런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. 그러니까 네가 뭐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있는데 적정선에서 큰 줄기 있으면 안 벗어나게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그래, 않을까? 그래. 너는 공황장애 걸릴만 해. 그러니까 작업 스타일이 좀 약간 지가 이렇게 자기를 내몰더라고요. 맞아. 그 공황장애가 정확하게 뭐야? 막 이렇게 막 그 괜히 가만히 있는데 괜히 막 불안하고 막 갑자기 막 괜히 아무것도 못 하고 그 낭떠러지에 서 있는 거 같은 거 있지. 막 막 불안해지고 막 식은땀 흘리면서 막 그래? 나 나를 죽일 거 같고 갑자기 내가 아무것도 못 할 거 같아. 막 그냥 그럼 어떻게 풀려? 그 심해지면 정신 잃는데 그러다가. 근데 지금 괜찮아? 지금은. 어머. 아, 넣었다.